토크멘터리 한글 나란말싸움이 역사 왜곡인가 두 번째 시간은 한글로 옮겨진 최초의 불교 경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석보상절과 월인 천강지국, 월인 석보의 편찬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수양대군이 사망한 어머니를 그리며 신미대사 김수원 등과 함께 지은 석보상절. 석보상절을 잇고 세종이 직접 만든 찬불가 월인천강지곡. 세조 즉위 후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한 월인석보. 세종과 세조의 깊은 불심을 알 수 있는 새 불전은 한글로 쓴 최초의 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두 번째 시간에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만든 한글의 첫 활용이 왜 유교경전이 아닌 불교경전이었는지를 파헤쳤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저는 불교 경전에 있을 그 형식으로 봤을 때 개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인석보는 개송이 앞서고 법문이 뒤에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선 스타일 대장경, 조선식 대장경. 비록 유교를 국시로 세워진 조선이지만 초기에는 오랜 시간 나라의 정신을 지배해온 불교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특히 민간에서의 불교의 전파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를 전파하기 위해 불전의 번역이 먼저 일어났다고 파악했습니다. 그 이면에 세종과 신미대사의 백성을 위한 하화중생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신미대사의 능력을 세종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발탁을 하고 이러한 훈민 정음을 널리 홍보하고 또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밑바닥에는 불교의 사상을 담아낸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정치 사상과 불교의 하화중생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훈민 정음은 간경도감에서 번역되는 여러 불경들을 통해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의 음성 언어를 복원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석보상절에 번역된 문언어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의 국어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번역이 된 그런 문언을 중심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원본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러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우리 국어의 여러 모습, 특히 문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로 쓴 최초의 자료인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본 다큐멘터리 한글 2부는 내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7시에 방영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